도루묵입니다. 이 도루묵은 작년에 잡은 건데, 저는 이 동네 다 넣어놔줬거든요? 저는 이 동네 다 넣어놔줘서, 없어요. 이 동네 사람들 다 약국 입고 먹고 돌아다니면서 다 넣어놔줘갖고, 없어요. 하물며 정수기 물갈아 온 사람도 다 넣어놔주고, 한 마리도 없어요. 근데 우리 미란 언니는 이렇게 많이 남겨갖고, 네, 저를 줍니다. 엊그제 갖다 줬는데 우리 언니는 네 이렇게 안 먹나 봅니다. 밑에다가 무를 두줄 깔았어요. 무두줄 깔고 다대기는 에미나의 표 다대기라 해갖고 네 우리 다대기는 이제 좀 된장 좀 넣거든요. 많이 안 넣고 된장 반 숟가락에 고추장 한 숟가락 그리고 고춧가루 그리고 소금 간 해갖고 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청양고추도 좀 넣고 그리고 나머지 간은 이제 제가 잘하는 거 있죠? 그릇 가셔먹기.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하면 됩니다. 이게 오늘은 좀 물이 있게 먹고 싶어서 물좀 넣었어요. 물 없이 먹으려면 물 조금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 무에서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에미나에는 국물이 좀 있게 국물에다 밥 먹으려고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무에서 우러난 국물. 네. 대파랑 청양고추랑 양파 많이 넣어야 돼. 이렇게 하나 정도 넣고 이제 대파 또 어우 나 오늘 장 보러 갔다 무 사러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한개 4,100원 배추 세 포기에 4만 원 어떡합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 배추는 졌다가 덫이 갖다 놨어요. 한 포기가 14,000원 하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추석이라서 좀 올랐나 봐요. 요즘 뉴스에 올랐다 올랐다 하는데 제가 요즘 냉동실 털어먹기 운동해갖고 요렇게 뽀글뽀글 끓이면 됩니다. 나머지 간은 소금 넣고 끝. 요거는 속조시예요. 속조지 뭐냐면 갈치 속조지라고 해갖고 진짜 배배한데 맛있거든요. 이게 양념이 그냥 기본 양념 고춧가루만 조금 넣어서 나와서 그냥 먹으면 맛없어요. 네. 의미나는 이거를 끓일 거예요. 갖은 양념 다 넣고 끓여야 돼요. 양파 넣고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청양고추. 청양고추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청양고추를 많이 넣으면 그 청양고추의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많이 넣을 겁니다. 이 그냥 먹으면 완전 매운데 이렇게 뚜껑 썰어서 어우 맛있을 것 같죠?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되는 거 대파, 양파, 대파, 청양고추, 마늘. 이거 된장 넣어도 맛있어요. 된장 한 숟가락 넣고 해서 먹고 이거를 된장 한 숟가락 넣고 이제 뭐 청양고추랑 따다가 풋고추 찍어 먹을 때. 네, 장으로 먹어도 되는데 저는 젓갈로만 하겠습니다. 100% 젓갈로. 뽀글뽀글뽀글 약한 불에 끓이면 돼요. 많이도 안 끓여요. 한 5분 정도만 끓이면 됩니다. 네, 오케이. 제가 뚜껑을 깨먹었어요. 엊그제 잠결에 약 먹다가 네, 이 뚜껑이 미끄러져갖고 어떡해요? 버리긴 아깝고 이것도 비싸잖아요. 밑에 게 살아있으니까 그냥 씁니다. 이렇게 불편해도 접시도 퍼놓고 씁니다. 이게 도라지를 제가 섞었어요. 프라이팬에 3번 이상 말렸다가 다시 섞었다가 또 햇빛에 말렸다가 또 다시 섞어 해갖고 3번 정도를 노랗게 섞어 갖고 도라지하고 둥글레거든요. 신랑이 목이 안 좋아갖고 저희 도라지를 먹습니다. 도라지를 이렇게 말리운 거한 500g 정도 사면 한 3개월 정도 먹는 것 같아요. 한 줌씩. 도라지하고 둥글레 끓여 먹습니다. 이렇게 팔팔 끓어서 몇분 지나면 이제 이렇게 갖다 식혀서 먹으면 됩니다. 저희 신랑이 맨날 우리 집이 물 맛집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물 맛집인지 아닌지. 그리고 요 제일 작은 데다가 물을 살짝 중불 해갖고
끓이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끓으면 불더 낮춰야 돼요. 이렇게 몇 번만 끓이면 됩니다. 물이 좀 많이 생겼죠? 이게 고추랑 대파랑 양파랑 다 수분이 많아서 이렇게 물이 생긴답니다. 끝났어요. 이렇게 5분만 끓이면, 네. 이건 끝났고, 이 오빠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밑에 무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이 사면 비싸고요. 노을에 갖고, 마트에 오이는 좀안 사먹는 편이에요. 장날에 딱 나가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3개 2,000원씩 팔거든요. 그래서 장날에 오이 사먹어요. 그래서 금방 무쳐먹는 오이는 시장에서 사먹습니다. 이건 되게 소프트한 부드러운 고춧가루. 에미나는 고춧가루 두 가지를 써요. 이게 좀 맵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고와라고, 네, 부드러운, 아주 부드러운 고춧가루. 청양고춧가루인데 진짜 부드러워요. 이렇게 콩가루예요, 콩가루. 이게 물김치 담그기 위해서 산 건데 가끔 요리할 때 굵은 거로 하면 색이 안 이뻐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있어 보이려고. 네, 여기 좀 매워서 이걸 쓰니. 오, 물이 나오는 거. 이쪽으로. 요건 또 이따가 먹고. 매트워 먹을 거. 그리고, 이만한은 잘합니다. 도루묵찜. 이거, 후춧가루 조금 넣었는데, 그래도 생강가루하고 후춧가루가 들어가도 비린내 잡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술을 다 넣을 겁니다. 술좀 넣어야 돼요. 간을 아직 안 봤습니다. 과연 무슨 맛이 날까? 됐어. 살이 탱글탱글. 이거 잡은 거야? 응, 내가 통발사 진짜? 새벽 4시인가 어디가 3시에 나? 가갖고 촉촉. 언니 바다 다 돌아다녀. 여기서 나온다면 거기가, 거기 없으면 또 저기 가고, 그 가면 한 10분에 300마리씩 나와. 그제 매간다. 그럼 우리 신랑 오래 뭐라더라. 어떡하지 현주, 왜? 돌을 무자비로 못 갔네. 배 때문에 위험해요 언니. 그 돌에 빠지면 죽어요. 그렇지, 맞아. 5m, 6m 밑에 반파제 물이 있는데 뭐 있는 게 반파제가 아니야? 거기가. 맞지? 그걸로 한 6m를 걸어가야 돼. 근데 쫙 미끄면 그냥 발을 쓰고 이렇게 이상하게 돌들이 생겨갖고. 나 배고팠구나. 다 맛있네. 나 아침에 안 먹었네. 아침 못 먹고. 둘이 한 20~30마리씩 먹어. 도루묵도 큰 거는 살이 많은데 작은 거는 살이 없어. 맛있다. 무도 맛있네. 찍어서 먹어야 돼. 우유에다 같이 먹어야 돼. 국물이랑. 그냥. 맞아, 뼈가 좋대, 저는 생긴다. 누구세요? 언니 밥 먹자. 언니가 더 빨리 왔네. 언니 많이 했다. 근데 너무 맛있는데 왜안 먹어? 우리 지금 난리다, 지금. 천천히 안 먹어. 네, 둘이 먹을 건데 많이 했어. 그럼 먹고 맛있어. 먹어봐.